오늘은 채소 데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. 간단하면서 영양소 손실을 적게 해서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재료로는 시금치, 그다음에 같이 무침으로 하실 수 있는 뭐 우리 가지나 아니면 애호박, 그리고 느타리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. 여기 없으면 다른 재료를 이용하셔가지고 같이 데치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같이 데치기 할때 이제 양념으로 들어가실 거는 다진 마늘과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국간장과 깨소금 그리고 파, 실파를 조금 썰어서 먼저 미리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.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하시면 나중에 무쳐서 드실 때한 번에 무쳐서 드시는 간단한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채소 데치기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지금 채소를 물에다가 세척을 하시고 탈탈탈 털어서 물기가 전부 다 없는 상태에서 데치기를 하시면 수분이 없기 때문에 얘네가 다 타게 돼요. 그래서 수분이 살짝 남아있는 상태, 완전하게 수분을 다 터시는 게 아니라 수분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를 유지를 시켜 놓으시고, 그 다음에 데치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십니다. 저는 이제 지금, 통 3중으로 된 소스팬에다가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. 3중이냐, 7중이냐에 따라서 시간과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3중 구조로 하실 때에는 인덕션 5번에서 7분 정도를 데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재료를 넣어보도록 할 건데, 가장 먼저는 시금치. 시금치도 물기가 살짝 있는 상태에서 시금치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옆에다가 이제 같이 들어갈 거, 느타리 버섯도 넣어주시고, 느타리 버섯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지. 요즘에 제철인 가지를 좀 이용하셔가지고, 가지를 우리 국간장이나 이런 데다가 같이 무쳐가지고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요. 그렇게 사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안에 지금 보시면 저는 물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지만 만약에 채소를 씻어서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물기가 수분이 다 날아갔다. 그럴 때에는 이 안에다가 수분을 조금 넣어주신 다음에 데치기를 하셔야 갖고 있는, 채소가 갖고 있는 수분을 더 많이 뺄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뚜껑을 덮어주시고요. 그다음에 인덕션은 5번. 가스레인지는 약불에서 가열 버튼을 누르시고 7분 정도만 맞춰서, 타이머를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채소 데치기를 하실 때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바닥부터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얘네를 한번 정도 뒤적거려 주셔야, 뒤집어 주셔야 나중에 위아래가 똑같이 채소가 데치기가 되는 거죠. 안 그러면 위에는 생으로 그대로 남아있고 밑에는 얘네가 완전히 색깔도 변한 그런 채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정도 뒤집어 주시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. 지금 이제 보시면 채소가 이렇게 데쳐지는 상황이 됐습니다. 그래서 위에 아래를 살짝만 이렇게 바꿔주시기만 하시면 아래에 있는 채소는 또 잘 익었고요. 위에 있는 채소도 같이 동시에 익을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. 이렇게 되셨으면 아무래도 빨리 익혀지는 채소가 있을 거고 좀 늦게 익혀지는 채소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빨리 익혀지는 채소는 먼저 꺼내셔가지고 양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좀 늦게 익혀지는 채소 같은 경우는 더 살짝만 안에 있는 그 열기로 채소를 데펴주시는 게, 익혀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열기가 많이 올라와 있죠? 열기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김 식혀주시는 게 가장 좋죠. 남을 상태를 그냥 무치시는 것보다는 한김 식히셔서 무쳐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. 여기에는 다진 마늘, 그다음에 소금간을 하셔도 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국간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국간장과 아까 말씀드렸던 거, 우리 실파 그리고 깨소금도 같이 이렇게 버물버물버물 해주시고요. 저는 지금 양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양을 좀더 많이 하셔가지고 한 번에 많은 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에 깨와 그리고 고소한 향기가 날수 있게 참기름을 조금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. 미리 버무리실 때 참기름을 넣으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넣으셔야 그 향과 참기름이 갖고 있는 그 성분들이 파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하시고요. 저는 이제 또 하나, 우리 안에 지금 느타리 버섯하고 다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서 하나 완성을 좀 시키시고요.
시간이 다 됐으면 취소 버튼을 누르시고 뚜껑을 한번 열어주시는 거예요. 뚜껑을 여시게 되면 안에 어떻게 보시면 지금 다 또 이렇게 숨이 다 죽었겠죠. 물을 넣고 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양소 파괴라든지 색깔 변화가 없다라는 거를 충분하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준비 좀 하시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는 볶아서 먹는 거를 살짝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숨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준비 좀 하시고요. 마찬가지 소금 간을 하셔도 되고 국간장으로 이렇게 간을 하셔도 되고요. 다진 마늘로 살짝 해서 그러면 한 번에 밑반찬이 3개가 완성이 될 수 있으니까요. 아주 손쉽게 간단하게 드실 수가 있겠죠. 음식을 아무리 못하셔도 이렇게 완성만 시켜놓으시면 정말 맛있는 한상의 차림이 되겠죠.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좋은 거는 비빔밥을 해서 드실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채소를 한 번에 데쳐서 밥 위에 얹어서 고추장만 비벼가지고 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냄비 안에는 가지가 들어있죠. 그래서 그 가지 안에는 제가 남아있는 소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을 좀 하시는 거예요. 불도 마찬가지 인덕션 5번에서 국간장 있는 거, 그 다음에 다진 마늘도 살짝 해가지고 가지는 살짝 볶아주셔야 얘네들이 그 안에 있는 우리 양념들을 가지가 다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. 가지 말고도 뭐 애호박을 이용하셔도 좋겠죠.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살짝만 이미 채소가 데쳐졌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하시면 숨이 많이 죽으니까요. 이렇게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제가 시금치에는 지금 저거를 참기름을 둘렀고요. 시금치가 아닌 다른 지금 나물 같은 경우는 참기름을 좀 두르진 않았어요. 그래서 이렇게 원하신다면 참기름을 둘러가지고 고소하게 드시는 것도 좋겠죠. 마지막에 이렇게 통깨나 깨소금을 살짝만 올리셔가지고 정말 한 냄비에서 삼색나물이 금방 완성이 되는 요거입니다. 그래서 지금 채소 데치기가 완성이 됐습니다.